킨 그리피팅에서는 원래 옛날부터 엄청 옛날부터 알았어요. 제가 마구마구 하면서부터 타자하기를 진짜 잘했다고 선택에 가장 많이 앞서나긴 했는데 이제 그 팀 연구 결번도 찾아보면서 제가 달고 싶은 등번호 찾아보고 슬레이터 상사도 왔어요. 그분이 사실 최고 결정자였는데 네. 질문도 많이 하고 굉장히 유심히 보긴 하더라고요. 구단에 와서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 이제 그 기준으로 보는 거죠. 인터뷰할 때 세인트루이스 그 고위 관계자가 주로 어떤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냥 생각보다 되게 심플한 질문들 많이 하셨어요. 그냥 지금 인터뷰하듯이 왜 미국 가고 싶었는지 네. 뭐 이제 롤모델은 누군지 취미생활은 뭘 하는지 네, 롤모델은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미국이었으니까 켄 그리피 주니어라고 했죠. 나성범 선수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런 대답에 조금 놀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린 친구가 그리피 스윙 보고 본인이 따라하고 싶다고 하니까 되게 좀 놀래더라고요. 획득하는 면이 있어요. 네, 그 미팀 이후에 바로 결정이 났어요? 아니요. 보여준 날이 이제 한국 오기 이틀 전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네. 대표님이랑도 이제 마지막이다 진짜. 이번에 보여주고 끝내자. 끝내기 안다 치자 하고 네. 거기서 결과 나올 줄 알고 스타벅스 갔는데 우선 한국 가라고 좋은 소식 주겠다고 했고 와서 기다렸죠. 구단 내부적으로 마이너리그에는 통역을 도운 적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태클이 걸린 것 같아요. 금액적인 부분에서 정규직으로 통역을 고용을 해야 돼. 저희는 통역 1년만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거기서 이제 통과가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영어 공부 시키겠다, 미국 문화 적응을 시키겠다 라고 이제 단호히 선언을 했고 가능하다라고 느꼈던 게 이제 두 번째 달에는 홈스테이하고 혼자 이렇게 레슨장 많이 다니면서 영어가 굉장히 많이 늘더라고요. 인터뷰에서 이제 그거를 보여준 거죠.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 있어? 라고 하면 제가 통역하기 전에 지가 NO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들도 웃으시고 이제 재밌어 하시고 이거는 나중 얘기긴 한데 금액을 더 제시한 구단들도 있었어요. 세인트루이스 고위 관계자들이 직접 오는 거 그리고 네 번에 걸쳐서 오신 거 그런 걸 다 이제 종합해서 원빈이도 이 좀 상징적인 거 이걸 좋아해서 본인이 이제 동양인 최초다 본인도 이거에 좀 큰 의미를 느꼈기 때문에 세인트루이스로 최종 결정하게 됐던 계기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기쁘기도 했고 한편으로 좀 그 계약 금액 그 액수 때문에 좀 아쉬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또 어땠어요? 뭐 한국이나 미국에서 드는 생각은 저는 솔직히 뭐 돈이 솔직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얼마를 받든 간에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 쓰고 하니까 근데 이제 네. 다만 아쉬웠던 거는 많이 도와주시고 저를 진심으로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저가 돈을 더 많이 받고 더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더 좋은 상징이 되는 건데 부모님이나 그럼 주변 분들한테 이제 더 크게 못 드린 것만 아쉬울 뿐이지 뭐 돈으로 그건 솔직히 중요하지 않다 생각해요. 돈은 뭐 지금 중요하지 않죠. 나중에 얼마를 벌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고 고교 선수 출신이 미국을 갈 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는 성공하기 어렵다. 아마 원빈 선수 입장에서도 그 부분을 가장 고민했을 거고 선택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가장 자신 있었던 부분은 제가 타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도 했다는 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이어트를 하고 몸을 만든 게 제 주변 분들이 제 정신력이 가장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야구로서는 경험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정신력은 제 스스로 충분히 무장할 준비가 됐으니까 도전해볼 수 있을 때 가서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오고 싶어요. 여러 가지 환경도 낯설고 고생길이 쫙 이렇게 보이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여서 최초의 동양인 선수, 마이너리그 선수이기도 하고 선배님들, 뭐 오승환, 김광현 선수가 있었던 팀이고 참 설레었을 것 같긴 해요. 오승환 선배님이나 김광현 선배님 다 메이저리그 선수들이니까 솔직히 뭐 그렇다 치고 저의 앞에는 최초가 좀 많이 붙다 보니까 여기 자서전 쓰면은 이야기가 재밌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다 결정이 나니까 홀가분하던가요? 정말 홀가분하고 솔직히 어디든 가든 상관없는데 막상 세인트루이스 되니까 막 빨간 유니폼 입고 막 그냥 생각에 설레고 막 영상도 보게 되고 막 그러던가요? 어때요? 네, 팀에 대해서 막 찾아보기도 하고 제가 인터뷰하고 보셨어요 그럼요? 헤이더랑 네네 봤어요. 네, 네 봤어요. 네. 딱 그 영상 인터뷰를 보고 난 얼마 뒤 바로 골든글러브를 바로 두 명 다 봤더라고요. 네. 많이 앞서나긴 했는데 이제 그 팀 연구 결번도 찾아보면서 제가 달고 싶은 등번호 찾아보고 냈어요. 아 근데 생각이 독특하다니까요. 이런 엄청난 자신감이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야구 잘한다는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정말 많이 와요. 아니면 드래프트 지명 후보들이 오는데, 심지어 그 드루존스 아들은 1라운드 전체 10번 내외로 뽑힐 엄청난 유망주예요. 보면서 이렇게 부러워하는 그 모습이, 연습할 때마다 가보면은 원민이가 칠 때는 자기들이 쉴 때 다 봐요. 스윙 스피드나 타구 속도나 이렇게 타구 질이 자기들하고 치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냥 입적 벌리고 쳐다보더라고. 같은 한국인으로서 이제 뿌듯함도 느꼈고, 미국에 와서 정말 열심히 하면은 통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내가 한번 그런 해보겠다, 분명 그런 뭐 목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있겠죠. 제가 막 한국인이고 그런 거를 생각 안 하려고 그러고요. 야구장에서는 뭐 홈런 친다고 백인이 치면 2점이고 그런 게 없으니까 모두 똑같은 공평한 상황에서 네. 하는 거니까 네, 그 야구장에서는 나이나 덩치나 그런 거에 따지지 않고 이제 그냥 제가 할 것만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멋있네. 2020년 그 텍사스 했던 그 쇼케이스가 홈런 레이스, 그게 조은비 선수의 야구의 그 인생의 방향을 많이 결정을 지어준 건가요? 타자를 한 지 1년 만에 나간 거였지만, 제가 딱 타자를 선택한 걸 잘했다라는 생각을 들게 해준 딱 그 대회였어요. 왜냐면 그 대회 통해서 이제 워낙 많이 주목받았고, 타자 하기를 진짜 잘했다고 선택에 가장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미국을 가가지고 홈런 레이스 대결을 하면서 다른 선수들도 봤을 거고 네. 그렇잖아요. 그들과 같이 경쟁을 한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도 굉장히 컸을 것 같아. 거기서 또 1위를 했고. 남들 의식하면 항상 야구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근데 올해 가장 부족했던 게 남들의 시선을 너무 의식해갖고, 근데 그렇게 남들 하는 걸 보고 제가 잘하려고 하면 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할 것만 생각하고 그냥 했더니 오히려 제 결과가 더 좋아요, 항상. 이번 생활하면서 영어는 힘들다, 아니면 뭐 충분히 내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좀 더 나아지겠다 하는 좀 자신감을 얻었어요? 미국에서 다 주변에서 영어만 들리니까 향상에는 도움이 되는데요. 네. 한국 오니까 한국말 들으니까 다 이제 어려워요. 이번에 레슨장하고 몸 만드는 데 다니면서 이게 대표님이 계속 통역해주시고 할 때는 확실히 그 코치하고 저 사이에 뭔가 좀 있는 느낌이었어요. 뭐 대표님 집에서 나오고 이제 제가 홈스테이 하면서 혼자 다니면서 언어는 잘 안 통하지만 이제 계속 서로 계속 말을 하는 거니까 네, 더 돈독해지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난 9월 달에 미국 갈 때랑 이번에 미국 출국할 때는 마음이 되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저 이제 뭐 한국에서는 이렇게 좀 고 여유 있게 하다가 미국 가면 이제 열심히보단 잘 해야죠. 미리 얘기했어요. 네. 가보라고. 그런 걸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고. 진짜 그래요? 저도 엄마 아빠한테 말씀드렸죠. 그 말에 저도 당연히 동의하는 게, 팀 합류는 좀 나중이지만 미리 가서 운동하고 미국 문화에 빨리 최대한 적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엄마 아빠도 좀 서운해 하시는데 말씀드렸어요. 비시즌은 최대한 한국 안 오려고 할 거다. 주거 시설만 되면은 거 미국에서 계속 야구할 생각이다. 워낙 운동 시설이 좋으니까. 이제 세 번째 오신 분이 국제 아마추어 총괄 담당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날도 시합에서 원빈이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날 만약에 정말 잘했으면 금액이 더 올라갔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식사하러 가서 원빈이한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또 되게 웃겨요. 그 전주에는 정말 잘하는 대학교 상대로 막 4안타 치고 난리 났었는데 그날은 세이토도 안 온 거예요. 근데 그나마 영상이 있어서 그 영상을 제가 다 보내주기, 그 영상이 플러스 요소가 되긴 했는데, 이제 그날 경기에서도 어떻게 됐건 일단 못한 거예요. 저는 진짜 속이 까맣게 타고 어떻게 될지를 저는 몰랐었던 거예요. 슬레이터한테 그날 전화가 왔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오늘 평가가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원빈이 그 워크에식이랑 시합 전 야구를 대하는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스트레칭에서부터 몸 푸는 과정이 이미 프로 선수라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가산점이 확 붙어갖고 이제 슬레이터하고 부단장도 오겠다라고 됐던 것 같아요. 계약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친구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싶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많은 걸 하고 싶었는데 못하는 상황이 좀 어땠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를 잘 제어시켜준 것 같아요. 미리 설레발하고 그랬을 수도 있었는데, 친구들이 물어보면 그냥 너네가 나중에 기사로 확인해라. 네. 나 잘 모르겠다. 그냥 그렇게만 넘겼거든요. 네. 노력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냈고, 그래서 다시 또 미국을 가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이제 각오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때요? 각오는 뭐 몇 년 안에 올라가고 싶다 그런 건 없고요. 네. 단계별로 거기서 팀에서 이제 생각하는 그대로 저는 잘 크고 싶어요. 그냥 제가 할 거 하면서. 아까 켄 그리프 주니어 얘기했었잖아요. 네. 네, 기억 떠올라서 했던 얘기예요. 정말 그 선수의 영상을 보고
영향을 받았어요? 켄 그리피 중에서는 원래 옛날부터 다 알았어요. 제가 마구마구 하면서부터 알았고 중견수로 이제 롤모델을 찾아보다가 미국을 가게 됐으니까 미국에서 롤모델을 찾아보려고 이제 찾아봤는데 켄 그리피 주니어 선수라고 이제 대단한 선수가 있었고 그 선수 하는 걸 봤는데 이제 체형도 저랑 비슷한 것 같고 키랑 몸무게를 봤는데 또 저랑 비슷해갖고 딱 적합한 것 같아갖고 제가 딱 켄 그리피 주니어 선수로 했어요. 근데 저희 집에 한 달간 있었잖아요. 네. 레슨 했던 스윙 있잖아요. 집안에서 계속 방망이 돌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야구에 대한 그 열정? 그러니까 시키지도 않아도 본인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 감을 잃기 싫으니까 잘하는 선수들 영상 찾아보면서 아, 이 선수들은 스윙 메커니즘이 왜 좋은지 혼자 이렇게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진짜 얘는 아, 좀 독특하구나, 다르구나. 뒤늦게 시작했지만 빨리 가서 내 거를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거겠죠. 제가 아까 습득력이 빠르다고 이제 다 주변 사람들이 그러는데 습득력이 빠른 거는 제 스스로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빠른 만큼 잊어버리는 것도 저는 빠르더라고. 잊어버리는 것도 잘 되는 거를 계속 잘 되게 하려고 그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실력도 되게 중요하지만 정신력이 더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이 처음 이 마음만 잊지 않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소속 조원빈입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을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가끔 가다가 제 이름도 검색해주시고 저 응원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와. 계약하고 나서 전화는 한 번 오시더니만 사무실 밖에 나와서 경기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원빈이가 구장에 나가서 뛰는 모습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설렌다는 거예요. 보통은 걔 그런 얘기 안 하는데 그런 말 안 한단 말이에요. 이영미의 셀픽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